요리조리 14회입니다. 재미요리인데요. 아, 참. 헐, 죄송해요. 내가 가는 거랑 헷갈려가지고. 예, 재미요리. 재미요리 14회입니다. 네, 오늘은 무슨 요리를 하실 건가요, 요리사님? 두부김치랑. 네. 삼겹살 소육이요. 오늘 고기 먹는 날이에요.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네, 맞아요. 요리입니다. 저희 지금 재료 보시면. 삼겹살은 한 팩 다 잘라져 있는 거. 아, 이걸로 해야 되는 거야? 아, 맞다. 캠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삼겹살 다 잘라진 거랑요. 그 다음에 김치도 파는 걸로 이렇게 사왔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 오늘 혼자서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수육 만들어 보겠습니다. 후! 만들어주세요. 접사. 아, 싫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접산대요, 완전. 오늘 못생겨서 안 돼. 뭐부터 하면 되나요? 또 물부터 받나요? 물부터. 항상 시작은 물 받는 걸로 시작하네요, 저희. 물은 어느 정도 남으면 될까요? 물은 어차피 삶을 거여가지고. 아, 네. 어느 정도 부족하지 않게. 이번에는 물 많이 담았어요. 거꾸로 돌려서 하세요. 어우, 머리 좋다. 뭐지? 바본가요? 아니 근데 요리사님 얼굴 다 팔렸는데 왜 오늘 굳이 가면 쓰고 나왔어요? 비비를 안 발랐어요. 오늘 화장 안 했대요. 간단하게 재료 소개에 뭐뭐 있는지 해주세요. 마늘, 돼지고기 냄새 잡는 마늘, 여기로 여기로 과요. 여기로 냄새 잡는 대파. 하이. 그 다음에 고기. 고기를 왜 썰어진 걸 샀게요? 편하려고. 빠르게 하려고. 딩동댕동. 저희 이거 마늘 3주 전에 사가지고 지금 아직도 쓰고 있어요. 오, 티 나오네. 그거 오늘 다 쓰면 될 것 같은데요? 냄새 제거에? 아, 그 다음번에 또 쓸 몇 알은 다 남기려고. 아, 그만 남겨도 될 것 같은데? 맞아. 또 살게요. 다음에. 밑에. 그 다음에. 된장 냄새 제거. 아이. 이것도 저번 주에 산 된장이에요. 그리고 두부. 옛날에는 두부랑 두부김치에서 먹을 재료들이. 맛있겠다. 오늘 완전 무슨 술안주 타임인가요? 여기 이제 소주를 선택하느냐, 맥주냐, 막걸리냐는 본인들 취향으로. 그렇죠. 저희도 먹으면서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죠. 방송이라 불가함으로. 이거 대파도 깐 대파로 샀어요. 1,5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오, 비싼 거. 비싼데. 흑대파는 더 싸잖아요. 한 단으로 몇천 원이면 사니까. 아, 그런가? 가정주부님들은 이런 거 보시면 식겁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까서. 자식이니까. 까서. 왜냐면 버려. 다 못 먹고. 맞아요. 너무 많아요. 맞아요. 버리는 게 세방이라서. 그 이거 일단 이거. 재밌다. 근데 진짜 이거 막 정리하고 막 씻고 자르고 하는데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저 알바할 때 이런 거 대파도 다 했었거든요, 손질. 아. 넣습니다. 분더? 뭐지? 아픈가? 귀여워. 오, 이거 재밌네. 멘트 좀 해줘요. 네? 아, 재밌네요. 약간 VJ 특공대 같아요, 국경. 아, 아니 제가 이제 재미요리를 하니까 뭔가 그 왜 먹방 BJ들 있잖아요. 아. 좀 이렇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찾아봐요. 꿀키나 이런 사람들. 네, 전 벤츠. 전 벤츠 팬이에요. 마늘 몇 알 쓰셨어요? 11알. 11알이요? 네. 아, 더 넣고 싶어요. 물 넣어줘. 물은 아직 끓일 기미가 안 보이고. 가스 충분하겠죠? 그렇겠죠? 중간에 사와야 되나? 모르겠다. 원래 이거 할 때 막 월계수 잎이랑 통후추도 넣으면 맛있는데. 그냥 후추는 없죠? 네. 마늘 많이 넣어서 제거해주세요. 없어요.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자취생이 언제 다 그런 걸 챙겨 먹고 삽니까? 불편하죠. 오랜만에 쓰니까. 벗어요, 어. 그냥. 안 돼. 생얼, 생얼을 잡아라! 안 돼. 근데 마늘 자른 손으로 눈을. 그니까. 안 매워요? 괜찮아요? 냄새 골라. 화도 마저 써도 될까요? 네. 김치 볶을 때. 다 쓰면 좋아요. 나는 차. 이번엔 세로로 쓰시네. 오. 오. 와, 칼 잘 드네요. 네. 좋다고. 칼 가져왔죠. 길이를 맞추고 싶어. 뭐지, 뭐. 깔끔해, 깔끔해. 도마가 굴러댕기네. 도마가 플라스틱이라. 이게 재미요리를 항상 저녁 먹을 시간에 찍어서 그런지 아, 왜 재료만 썼는데 이렇게 입에 침이 고이나 모르겠네. 아. 항상 라면 끓일 때도 물 끓는 거 기다리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맞아요. 뚜까라. 여기. 된장 얼마나 넣을 거예요? 우선은 이거 색깔, 물 색깔 보고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어. 아니면 된장국이 되니까 우선은 한 숟갈만. 뭔가 강된장 만들 때의 기억이 좀 솔솔 올라오는 느낌? 막 두부 다 탈까요? 아니면 절반만 할까요? 안 드시죠, 냅두면? 네, 저희 여기 사무실이라 요리를 평소엔 해먹지 않아서 다 써주세요. 맛있겠다. 이제 돼지고기를 넣는군요. 고기를 투하! 끓어요 벌써? 네. 야! 아 끌래요. 맛있겠다. 아니 잘라놓은 걸로 사니까 되게 편하네요. 금방 익어요. 엄청. 풍덩풍덩 넣기만 하면 되고. 근데 삼겹살 치고도 좀 두께 있게 썰은 삼겹살인데요? 보니까? 마트에서 또 잘 보고 사왔죠. 오, 그러네요. 에헤. 씹는 맛이 있겠네. 에헤, 맛있겠다. 뼈라고 주시면, 그러니까 뼈 있는 게 많다. 그렇게 또 끓여야 되나? 얼마나 끓이면 되나요? 끓이는 거는 끼가 없어질 때까지. 원래 좀 푹푹 삶으면 더 야들야들한데. 생두부로 먹어볼까요, 그런 거는? 아니요. 근데 생두부 맛있던데? 맛은 있는데. 이건 조금 더 고소하지 않습니까? 전 둘 다 좋아해서. 그럼 데쳐주세요. 그냥 먹을게요. 아니요. 그냥 쳐다본 거예요. 일하시는 언피디님. 아니야. 나는 이것도 볶아야 되기 때문에 볶았을 너무 많이 쓰면은 하러 나가야 돼. 아. 아니. 냄새 짱 좋다. 우리 혼자 먹더라도 약간 좀 부티나게 먹기 예쁘게 데코 디스플레이도 해주세요. 아 여기다가 한 번에 하면 돼요. 오~~ 김치 볶은 거 몰고 하고 이제 술 아이템을 획득하셨습니다. 설탕 두부를 써는 게 마치 오~~ 새색시 같은 재료 사는데 대략적으로 얼마 들었어요? 오늘 얼마였지? 15,000원이야. 15,000원? 네. 원래 보쌈 시켜 먹으려면 기본이 소짜가 25,000원이거든요. 그쵸. 어. 파채에다가 불을 땡기고 불을 켜고 땡기고 참기름 두르고 김치랑 두부는 여기 있고요. 설탕 여기 있고요. 오 뜨거워.
앞으로 이리 와 이리. 파기름 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나무파. 나무파 내신 거예요? 네. 이럴 때 넘어가야죠. 볶음밥 할 때 파 먼저 볶아갖고 기름 내면 맛있어요. 아 그것도 백종원 씨가 얘기해. 맞아요. 진짜 맛있다 하더라고요. 해봤는데. 칼질이 벌써 저랑 달라요. 인류 제빵사의 위협. 차마다 차네. 아 이것도 지금 칼질 보면 요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잡으면은 다칩니다. 다친대요. 이렇게 맞아요. 잡아야 칼이 내려올 때 안 다친다고. 투하! 좀 형님과 건져주시면 돼. 버리듯이. 네? 버리듯이. 마늘 네. 버리듯이. 잡채오리는 툭툭 던지는 맛이에요. 맞습니다. 여기다 싱크대에 고리나고. 야! 요새는 김치도 사먹어서. 맞아. 익은 김치죠? 예. 좋았다. 근데 김치 사러 가니까 볶은 김치도 있고 묵은지도 팔아요. 어 맞아요. 네. 그거 사다 바로 하셔도 되겠다. 그리고 사이즈도 막 엄청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와 맛있겠다. 와 참기름 냄새. 와. 와. 짜잔. 와 냄새 죽인다. 와 깍두기도 있어. 우와. 와 김치 좋다. 비비볶음입니다. 네. 설탕은 얼마나 넣어야 돼요? 설탕은 저는 많이 넣고 싶어요. 한 숟가락. 와, 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럼 될까요? 아니요. 항상 요리사님 마음대로. 문제는 지금 불이 큰일이 달고나다. 이거 뭉쳐가지고 지금 한 군데만 모여있어. 아니 심지어 숟가락도 받은 건가요? 네. 데코. 데코 해주세요. 눕지 마. 두부야. 눕지 마. 두부랑 대화해? 두부 커뮤니케이터. 유행하던데, 예. 아, 이 두부가. 두부. 어, 이쁘다. 3개월 동안. 갈고 닦은. 오, 맛있겠다. 난 지금 막 맨손으로 두부. 이거 그릇에 깜방 다니고 예쁘게 하면은. 집들이 용으로도 괜찮겠다. 오, 그렇네요. 딥 이뻐요 지금도. 여기에 깨나 이런 거 뿌리면 더 그럴싸하겠다. 그러니까. 검은 깨. 아, 그렇죠. 근데 검은 깨가 비싸요. 자취방이 잘 없어. 집에 농사 안 짓는 이상. 오, 수육 그럴싸한데요? 예쁘다. 예. 보이시나요? 완성샷이에요. 우와, 대박. 와.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와! 시식해볼게요! 네! 저희 이렇게 정리를 다 하고 시식해보려고 지금 앉았습니다. 지금 비주얼이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궁금하다. 어떻게 먹어야 네. 맛있을까요? 고기 한 지는 먼저 먹어봐요. 누린내 안 나는지. 나는 김치. 예, 둘 다 청개구리처럼. 고기가 메인인데. 어, 그래요? 그럼 고기부터? 고기 한번 먹어봐요. 궁금해요. 누린내 안 나요? 예. 오, 간은요? 부들부들한데? 이 간이 막 세지는 않고요. 짭조름한가? 된장 넣었잖아요, 아까. 근데 된장 맛이 별로 안 나요. 아직 곁들여 먹기에 약간 좋은 각. 어 그래요? 김치 안 달아요? 아까 설탕 많이 넣었잖아요. 안 달아요. 아 그래요? 하나도 안 달아요. 어딘가 뭉쳐있겠죠? 불이 없어가지고. 로또? 슬프다 뭔가. 두부. 두부와 김치를 먹었을 땐 어떻습니까? 근데 두부가 차가운 것도 은근 괜찮네요. 아 그래요? 둘 다 뜨거운 음식이라 그런가? 고기랑 김치가? 네 고기랑 김치가 뜨끈해서 두부가 좀 차가워도 괜찮아요. 근데 딱 이렇게 세 개가 같이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아 따로 먹는 거 보다요? 하나라도 빠지면 섭섭합니까? 네 지금까지 했던
요리 중에 요리사님이 제일 맛있었대요. 여러분 이거 진짜 강추예요. 강추. 얼마 안 돼. 15,000원에 예산으로. 네. 15,000원에 행복. 여러분 꼭 해 먹어보세요. 저희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